124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4타입은 전용 면적 124.74제곱미터로 총 호실수는 104실입니다. 이 타입은 3개실과 거실, 주방,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납 공간과 서비스 발코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별 시스템 에어컨과 주방 가전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며 독일 명품 라이히트 주방 가구가 시공됩니다.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이나 일조량이 우수합니다. 124타입은 아주 놀랄만한 멋진 서비스 발코니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넓은 신발장을 설치해서 신발은 물론 작은 물건들까지 넣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슬림퀵 라인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흙이 묻은 운동화나 물에 젖은 레인부츠도 걱정 없이 수납 가능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특별한 손잡이 디자인을 반영한 신발장은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를 고급스럽게 구현해내었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자주 사용하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행잉 타입 구조로 현관을 좀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 처리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 슬림 라인의 안전 유리가 적용된 삼연동 현관 중문도 제공 품목이라고 하네요. 현관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복도가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간접 무드등 덕분인데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으로 설치되어 벽체에 못질해서 손상을 입힐 필요 없이 아트웍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 느낌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갤러리를 방불케 하네요. 깜짝 놀랄만한 발코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공간입니다. 초고층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형 발코니 공간입니다. 넓은 발코니로 들어오는 채광이 우수합니다. 예술적 감성이 가득한 디럭스한 다이닝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이곳에다 작은 카페나 캠핑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창밖의 뷰를 보면서 도심 속의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간이 넓어 수납 공간 등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갤러리 같은 복도를 지나 다른 쪽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엔지니어드 스톤 카운터로 구성된 세면대가 있고요. 하부장과 더불어 풍부한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안쪽으로는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는 매립형으로 인출 선반이 있어 스마트폰 수납도 편리합니다. 고급스러운 포슬린 타일로 시공되어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욕실입니다. 두 개의 문이 보이는데요. 왼쪽 문이 바로 73입니다. 여유롭고 편안함이 감도는 침실 공간입니다. 발코니는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공간의 활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실은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라운지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초고층 멋진 조망과 함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초고층 70층 하나폴이나 천안아산역에서 이루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거실입니다. 마치 펜트하우스에 온 듯한 개방감 있고 넓은 거실인데요. 초고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뷰까지 연상을 하니 정말 초고층의 펜트하우스 라이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75cm 대형 이탈리아산 타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까지 동일한 타일로 이어지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10인치 대형 월패드를 통해서 외출 시 일괄 소등 및 가스 차단은 물론 난방, 환기, 방범 시스템을 손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차량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월패드를 이용해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해 폴이나 앱을 통해서도 조명, 난방 등 홈넷 제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방문 차량 등록,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월패드부터 복도에서 보신 스마트 스위치, 실별 스위치, 콘센트까지 통합 디자인되어 공간이 한층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기기류들은 폴레나만의 엣지룩 디자인으로 굿 디자인에도 선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옵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별도의 옵션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부터 기능면에서 편리한 빌트인 가전, 에어컨, 중문까지 기본 분양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에어컨도 모두 무상이고, 잠시 후에 보실 주방가구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빌트인 가전들, 그리고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이 모든 것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방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공간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명품 독일 주방 가구인 라인히트의 시그니처한 무늬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아일랜드와 키 큰 장은 수납 공간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공간을 극대화시켜주는 라인 조명 또한 제공 품목이라고 하네요. 키 큰 장을 열어보면 좋아하는 소형 가전들, 커피 머신, 위스키 등을 소장하며 장식하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주방을 보시면 오른편에 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제공이 되고, 맞은편의 수납장에는 음식물 이송 설비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수납과 더불어 위생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공간입니다. 침실 도어를 보시면 경첩이 설치되는 부위에 틈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한화건설이 자체 개발한 포레나 안전도어입니다. 도어 개폐시 틈새가 생기지 않아 거실 쪽과 침실 쪽 모두에서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안락하고 포근한 분위기인데요.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이면 개방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탁 트여진 공간입니다. 서재 공간으로 연출을 해두었는데 별도의 집무실 공간 느낌이 드네요. 홈오피스 재택의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옆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바로 대형 드레스룸입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와 사용 시 편리함을 극대화하였고, 빌트인 제습기까지 제공되어 의류를 습기에 따른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 및 조명 색상 조절까지 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도 최적의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여성분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파우더룸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수납 공간 또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기구, 그리고 간단한 의류 보관도 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놀라울 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욕조입니다. 일반적인 욕조와 차별화된 프리스탠딩형 욕조로 고급스러움과 유니크함을 선사하며, 창이 있어 욕조에서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반신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세면 공간, 샤워 부스, 그리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화 천연석으로 마감 처리한 선반 및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비산 방지 필름이 부착된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수납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포레나 천안아산역 124타입에 대하여 알아보셨는데요. 지역을 대표할 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전국 어디나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천안 아산 지역에 선보이는 생활 서비스 등, 단지와 인접한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등의 개발 호재,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포레나 천안 아산역. 지금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나포레나 천안 아산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며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포레나 천안 아산역이었습니다.